각 시군별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오는 22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전남 목포에서는 민선 2기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일부 후보들이 다른 자리를 약속받고 출마를 포기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시 체육회장 선거 대진표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전직 회장이 전남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목포시 축구협회 회장을 지낸 김광렬 후보는 누구나 체육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목포시 야구연합회장을 역임한 김성대 후보는 비인기 종목 지원 확대와 유소년 꿈나무 발굴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목포시 체육회 부회장을 맡았던 김성문 후보는 유소년 대회 같은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 축구협회장을 역임한 강춘길 후보는 체육발전기금 3억 원 조성과 비인기 종목 우선 지원, 청소년 엘리트 체육 활성화 등 10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목포시 체육회장 선거는 당초 7파전이 예상됐지만 후보 등록을 마친 건 단 4명. 일부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목포시 출연기관의 대표직을 제안해 출마를 포기했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매표설이 사실일 경우 후보자 매수 행위로 간주해 위탁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매표설과 관련해 아직까지 제보가 들어온 건 없지만 후보자를 상대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는 지난 여름 체육회에서 공금 횡령 사건이 불거져 홍역을 치렀던 지역. 체육회가 정치권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선거마저 뒷말이 무성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